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MQTT가 제가 뭐를 줄임말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 용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죠. 자, 먼저 브로커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브로커 얘가 서버입니다. 어떤 서버냐면요. 고정 IP를 가지는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서버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버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요때 개념도가 이렇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클라이언트가 브로커에다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 브로커가 메시지 받은 거를 다시 뿌립니다. 이 받은 거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ABC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 A가 B한테 뭔가 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가 브로커라는 거는 그거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걸 브로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클라이언트가 이 브로커 서버에는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B도 브로커 서버는 접속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야 A야 네가 어떤 정보를 주면 내가 그거를 B한테 제공을 해줄게. 혹은 B야 네가 준 정보를 A한테 제공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MQTT만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먼저 MQTT에서는요. 발행하고 구독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퍼블리시 하고요.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퍼블리시는 발행이라고 하고 서브스크라이브는 구독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메시지 패킷이 토픽하고 페이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픽은 메시지의 ID라고 볼수 있고요. 페이로드는 그 메시지에 담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픽이 우리가 랭귀지에서 말하는 변수의 이름 정도 되겠죠. 쉽게 말하면 변수명이 되고 이 페이로드가 밸류가 되는 겁니다. 브로커가 존재하고 클라이언트 A, 클라이언트 B, 클라이언트 C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A가 브로커한테 발행을 요청을 하는데요. 요때 토픽의 그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칩시다. 그리고 테스트 안에 담긴 그 페이로드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럼 테스트의 0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게 됐을 때이 클라이언트 B하고 C가 미리 브로커에 접속을 해서 어떤 그 토픽을 내가 구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들이 테스트라는 것들을 테스트 구독을 해놨잖아요. 구독을 등록을 해놓으면 얘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발행을 한그 시점에 브로커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라는 걸 구독하는 구독자한테 전부 다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A가 신문사인데요. 어떤 신문을 뿌렸을 때그 신문을 구독하는 대상한테 그 신문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딱그 순간에만. 그럼 만약에 클라이언트 B하고 C가요. 클라이언트 B가 있고 클라이언트 C가 있을 때, 자, 얘는 테스트라는 그 토픽을 구독을 하고 있고 얘는 테스트 2라는 거를 구독을 하고 있을 때이 녀석이 테스트라는 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구독하는 클라이언트 B한테만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B가 테스트 2라고 하는 토픽으로 어떤 값을 발행을 하게 되면 테스트 2를 구독하는 클라이언트 C한테 그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고,